최근 스웨덴에서 한 남성이 이슬람 경전인 쿠란을 불태웠습니다. 스웨덴 정부조차 난색인 가운데 당연히 이슬람 전역에선 난리가 나는데요. 다름을 인정하는 건 인류의 영원한 난제일까요? 지난 2일 파키스탄 카라치의 한 시위 현장입니다. 불에 활활 타는 스웨덴 국기를 짓밟고 선 남성. 현수막을 든 한 무리의 무슬림 남성들이 함께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데요. 최근 스웨덴에서 한 남성이 쿠란을 불태워 논란을 일으킨 바 있는데 이에 대한 항의 시위가 파키스탄은 물론 이슬람 문화권 전역으로 확산하고 있습니다. 이라크 출신의 기독교인으로 알려진 해당 남성은 추가 행동까지 예고하고 있어 논란은 계속될 조짐인데요. 인종과 종교를 넘어 서로 포용할 수 있는 순간이 오길 바랍니다.